네, 첫 소식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4.13 총선 직후에 당직자들에게 6억여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당대표가 국고보조금과 당의 돈으로 자기 식구들에게 격려금 잔치를 벌이며 생색을 내도 되는 걸까요? 김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저는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4.13 총선 다음 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당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해 월급의 50% 정도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비로 처리한 격려금 액수는 모두 6억 원이 넘습니다. TV조선이 입수한 새누리당 20대 총선 회계 자료를 보면 선거 이틀 뒤인 4월 15일 총선 사무처 당직자 격려금 명목으로 6억 1,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0여 명인 당 사무처 직원 1인당 평균 300만 원가량씩 돌아간 셈입니다. 이 돈은 당원들로부터 거둔 당비나 정당 운영, 선거 활동을 위해 선관위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격려금 지급이 정치자금법이나 당헌 당규상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책임을 져야 할 당대표가 당직자들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 격려금을 뿌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거를 이기고 보너스가 나가면 욕하는 사람은 욕하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근데 선거를 지고 보너스를 나눴다 그러면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 이거죠. 김무성 전 대표 측은 고생한 당직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영우입니다.